득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오늘 아침에 대명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명님이 어제 신문을 보면서 칼럼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을 가르침을 달라고 아침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뜻일까요?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들은 이때 나는 누굴까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오라 하는 나라고 여러분들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나는 두 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 맞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나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미 깨달음을 얻어서 진짜 나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나라고 하지만 우리 덕분스쿨에서 공부하신 걸로 하면 영, 혼, 육 했을 때 자, 나는 진짜 나, 즉 영을 따르라 이 소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무심해서 영의 말씀, 즉 하느님의 말씀에 그대로 우리 덕분스쿨 버전은 무심해서 영감받아서 날 그대로 행으로 옮기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거든.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죠. 뭐 지금까지 우리는 혼으로 살아왔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자기 생각을 내려놔 달라. 이걸 자기를 부인해라 이런 소리고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자기의 십자가는 뭐예요? 이 십자가는 오로지 개체의 삶이 아니고 전체의 삶이다. 딱 맞는 말씀이지요. 덕분스쿨에서 가르친 대로 하면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은 개체의 삶이 아니라 전체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생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은 내려놓고 즉 혼으로 사는 방식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 영의 방식 즉 무심해서 영감받아서 행동에 옮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곧 나를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의 삶을 사니까요. 이 말을 그대로 하신 거니까 아마 덕분스쿨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너무나 와닿을 거예요. 아 그런 말이구나 하는 것이 확실히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영의 삶을 살도록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 뜻에 살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오로지 하나이고 한 몸이시라 전체가 함께 잘 살게 하는 것이요. 전체 속에 개체가 필요한 걸 딱 맞게 맞춤식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신. 그럼 그 뜻을 따르면 함께 잘 사는 것은 저절로 되잖아요. 이걸 말하면 지상천국이 무심천국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앞으로 세상은 너무나 쉽게 혼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해야 함께 잘 살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은 무심천국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 대미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 되새겨보게 했네요. 이와 같이 깨달음을 얻으신 성인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굳이 내 종교, 너 종교에서 막 분리시키가 우리 종교만 뭐 옳다고 우리 종교만 최고다고 이런 표현은 부족했을 때 하는 모습들이지요. 특히 지도자가 바르게 안내하신다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런 단어를 써서 서로 불편하게 하지는 않겠지요. 아침에 바르게 안 사람들의 바른 삶은 늘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구나. 우리는 하나이고 한 몸이니
하나이고 한 몸은 무심해서만 알 수가 있고 그때 전지전능한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느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을 옮기면 같이 잘 살게 된다 하는 뜻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혀놓으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